예, 서버스타 마크가 보이고요. 저기 누구시죠? 네, 여기 각 로봇들의 미니어처들이 이렇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의자 좀 가져와서 네, 앉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혹시 뭐 하고 계셨나요? 저희 잠시 티타임. 티타임 같이 계셨군요. 네. 혹시 서버스타에서는 혹시 어떤 업무를 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하나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그마틱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라든지 국내에서 기술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메이시 위에 드라이브 휠이나 인버터 드라이브 같은 품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메탈로타라는 제품과 이탈리아에 생산한 슈아츠뮬러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주력으로 지금 담고 있고요. 혹시 서버스타는 어떤 회사인지 네, 간략하게 한 두세 마디 정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버스타는 이제 제어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저희가 감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기계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되게 엔지니어링 기술이 좀 바탕이 되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버스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약 70%가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번외로 개인적으로 이 서버스타가 진짜 괜찮은 이유 좀 진짜 듣고 싶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같고요. 그걸 통해서 회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지가 혹시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연에 100만원씩 자기개발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도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복지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 명절마다 한우 세트를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족한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자녀 학자금도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혜택 받을 일은 없지만 뭐 언젠가는 개인 학자금도 뭐 해주시겠죠? 그래도 많답니다. 혹시 사무실 투어 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먼저 카페테리아고요. 네. 여기서 뭐 음료를 만든다거나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직원들끼리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SMC하고 서버스타가 같이 있는데 혹시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버스타는 SMC 자립 대리점이고요. 서버스타가 아무래도 이제 모션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SMC 뭐 기계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서버스타 쪽으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 네. 아래 있는 상표는 그 보쉬 엑스박스 인센티브 상이고요. 한국에서 있는 그 보쉬 대리점 중에 매출이 높은 그 대리점들을 선정해서 이런 상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리커처도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은 보통 캐리커처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리커처가 있거든요. 혹시 누구신가요? 고소 진행 중. 아,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직원들 네, 전부 다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혹시 뭐 다음은 이제 대표님 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웬일이세요? 이 방은 이제 대표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방이고요. 네. 이제 저희 서버스타의 성장에 동력이 되신 대표님께서 계신 방입니다. 아, 네. 와서 아, 촬영만 네,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게 혹시 철인 3종으로 이렇게 획득하신 메달이실까요? 아, 철인 3종 쪽은 이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긴 이제 더 마라톤 쪽에 관련돼요. 아, 한 20여 년 했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저희 서버스타 연구소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한번 촬영해 보시겠어요? 아, 네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PCB를 좀 설계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이고요. 네. 다양한 모델들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모션들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뭐 테스트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이쪽은 저희 SI 사업부고요.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보쉬의 LMS라고 해서 네. 그쪽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팀입니다. 아오. 저희는 시스템 솔루션 팀이고요. 저희는 보통 보쉬 제품 많이 다루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LMS라고 리니어 모터를 이제 거꾸로 해놓은 보쉬 시스템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뭘 넣어야 될까요? 같은 경우는 장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기 이제 장비 개발한다 해서 뭐 기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 쪽에 담당을 해서 실제 모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끝. 가시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공간은 이제 저희 RS 사업부가 있는 공간이고요. 대부분 이제 영업 사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외근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만 있네요. 그럼 제 자리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탈로타 제품 취급하고 있고요. 네. 주로.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다음 공간은 혹시 어딘가요? 다음은 저희 회의실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회의실인데 네. 뭐 필요할 경우에 가운데 통과주 이렇게 크게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원하는 대로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스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뭐 궁금증 해결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오셔가지고 네. 네, 질문하시면 되니까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서버스타 아자아자 할까요? 그것도 화이팅 하시죠. 아, 화이팅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버스타 화이팅! 화이팅. 여기 3층에는 다양한 이제 로봇들하고 그 다음에 뭐 TL 로봇, 그 다음에 뭐 시그마텍 장비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마텍도 이렇게 PLC들이 이렇게 데모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소개를 도와주실 양층 프로님이십니다. 지금 여기는 델타 로봇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컨베이어 벨트가 픽하고 플레이스 되는 자리로 양방향으로 나눠서 동작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컨베이어 벨트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동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건 LS에서 가져온 기계이고요. 서버스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구동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좀 혹시 좀 가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로봇은 WTR이라는 로봇이고요. 웨이터를 이송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 들어가는지는 비밀이겠죠? 네, 비밀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동작을 시키는 거는 네. 비상정지 버튼이 있고 네. 컨트롤러,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에는 스팅 펜던트로 로봇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제 AGV 혹은 AMR이라고 불리는 장비들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직접 이런 대차들이 나서서 다들 자율주행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위치까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제 뭐 물건들을 옮기거나 이렇게 지금 포타입 AGV가 있어서 뭐 팔레트를 들고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렇게 저상형이 AGV들은 물건 아래로 들어가서 위에 접재를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멜쿠스 메카트로닉스라는 오스트리아 업체고요. 저희 시그마테크랑도 이제 형제 기업으로 시그마텍에서는 이렇게 제어 기술이나 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멜쿠스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여기 이제 주행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같이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